네, 이번에 같이 만들어 볼 지오메트리입니다. 뭐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가장 흔하게 글래스호퍼 튜토리얼에서 볼수 있는 파라메트릭 월입니다. 접근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지오메트리를 만들고 큼지막하게 그다음에 컨투어로 얘를 채를 썬 다음에 두께를 주는 과정으로 작업을 합니다. 알고리즘은 이 정도로 간단하고요. 여러분들은 플레임 모드로 되어 있을 테지만은 저는 여러분들 보기 좋게 플레임 모드는 끄고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 저 유튜브 영상 링크에 있고, 네, 네이버 카페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첨부 파일이 있으니까 그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첨부된 라이노 파일이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엔 지금 어떤 게 있냐면, 이 사각형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 사각형이 뭐냐면, 제 사각형만 따로 딱 떼서 볼게요. 이게 원점에서부터 30cm 떨어져가지고, 가로로 3m, 그리고 세로로는 700mm짜리 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커브를 그릴 건데, 그렇게 만들어진 커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각형이 300만큼 원점에서 떨어져 있는 이유는 루버의 최소 뎁스를 300으로 맞추기 위해서 제가 이만큼 띄워놓은 겁니다. 근데 이 300에 대한 의미는 이따 모델링을 같이 해보시면서 좀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노 파일 열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스호퍼 파일도 열었습니다. 오늘은 익스트루드 그리고 컨투어 이런 명령들을 쓰면서 그 벡터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XYZ 조그만 축이 보이시죠? 이걸 보고 X축과 Y축, Z축 방향을 파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X축으로 길고 Y축으로 짧은 사각형이라는 걸알수 있죠. 우선 제가 그래스호퍼 작업하기 전에 라이노에서 선을 그릴 건데 탑뷰로 가서 이 사각형 안쪽에다가 커브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은 커브고요. 여기 니어 포인트에서 시작해도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커브를 3개 그릴 건데 이 사각형 안에서 커브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않도록 그리고요. 반드시 끝과 끝은 이 사각형에 접하도록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개더 그리겠습니다. 마지막 한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3개의 커브를 그렸고요. 커브들 높이를 한번 주도록 할 건데 퍼스펙티브에서 커브 두개 잡고 검볼 파란 화살표 클릭해서 1200, 그 다음에 올라간 두개 커브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다시 1200. 그총세 개의 커브가 1200 간격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로프트에서 형태를 만들 거고 컨투어를 쳐가지고 채를 썰도록 하겠습니다. 로프트는 물론 라이노에서 하셔도 되는데 그래스호퍼에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스호퍼로 왔고요. 일단 커브 세 개를 갖고 올 거기 때문에 제가 커브 명령을 쓸 겁니다. 그래스호퍼에서 커브 컴포넌트를 갖고 와서 이름 한 개씩 써드릴게요. 컬러는 이 색상으로 디폴트를 만들고요. 이거를 그룹 파일을 갖다가 컬러를 선택한 다음에 Make Color Default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룹할 때마다 요 색상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어쨌든 커브 컴포넌트를 갖고 와서 새 커브를 선택할 건데 이를 우클릭하시고 Set Multiple 커브로 하나, 둘, 셋 선택을 합니다. 그럼 여기는 제 패널로 보도록 할게요. 패널로 보시면은 Reference 드 플래너 커브, 평면형 커브가 총 3개, 0, 1, 2 이렇게 레퍼런스 참조되고 있습니다. 얘네들을 로프트를 바로 할 거고요. 로프트 C에다가는 로프트 할 커브를, 그리고 O에다가는 로프트 옵션을 넣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요세 개의 커브가 로프트 된걸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커브를 어떻게 제작했느냐에 따라서 가끔 이렇게 뒤집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커브 세 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클릭 클릭해서 그렸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가운데 커브나 끝에 커브를 오른쪽에서부터 그리기 시작했다면 이렇게 꼬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라이노 명령어 플립을 이용해서 뒤집어 주시면 됩니다. 커브도 방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작과 끝이 어디냐에 따라서 로프트가 여기서 시작했다가 이렇게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저는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로프트를 했고 이제 얘를 갖다가 채를 썰 건데, 지금 좌측 하단에 여기 잘 보시면 XYZ 방향 보이시죠? 지금 X 방향으로 채를 썰 겁니다. 간격은 제가 12cm, 그러니까 120 간격으로 컨투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컨투어 명령이 컴포넌트가 4개나 있죠? 이 중에서 이렇게 아이콘이 이렇게 생긴 컨투어를 갖고 옵니다. 그래스호퍼에서 컨투어 컴포넌트는 많이 사용되는데 그중에서도 요 녀석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컨투어입니다. 여기 위에서부터 보시면 컨투어할 개체, 컨투어 시작 포인트, 방향, 그리고 간격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시작 포인트하고 방향 같은 경우에 0,0,0, 그리고 Z 방향, 여기에 두 개가 디폴트로 들어가 있어요. 예전 버전에는 여기 디폴트 값이 없었는데 지금은 둘다 디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컨투어할 개체는 로프트 쉐입이 되겠고요. 전 원점에서부터 칠 거기 때문에 P는 디폴트 값으로 두겠습니다. 다만 지금 방향을 갖다가 X 방향으로 컨트롤 할 거기 때문에 유닛 X를 넣어줘야 될 거고요. 유닛 X. 이건 X 방향의 벡터, 그러니까 1,0,0,
x방향으로의 유닛 벡터란 뜻입니다. 간격은 제가 120으로 한댔죠. 이렇게 넣어주시면 요 로프트 된 서피스에 120 간격으로 커브가 생기게 되고, 문제는 이 컨투어 된 커브를 어떻게 3D 지오메트리로 만드느냐죠. 저는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볼 겁니다. 프로젝트 컴포넌트를 쓸 거고요. 이 또한 프로젝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두 가지가 나오죠. 어떤 B랩에 커브를 갖고 오느냐 아니면 평면에 갖고 오느냐, 이 중에서 저는 이렇게 생긴 평면에 지오메트리를 투영하는 컴포넌트를 쓰겠습니다. 어떤 평면을 쓸 거냐면 제가 그려드릴게요. 라이노에서 평면 형태를 그려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무슨 평면이냐면 XZ 평면입니다. 여기 왼쪽에 축이랑 잘 보세요. XZ 평면입니다. 원점을 지나는 XZ 평면. 이 컨투어로 만들어진 커브들을 XZ 평면에 투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컨투어 된 커브를 지오메트리에다 넣고 여기 P, 프로젝트할 플레인에다가 XZ 플레인을 넣습니다. XZ 플레인.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 XZ 플레인에 저 커브들이 쭉 투영돼가지고 최소 거리는 아마 300, 그리고 그 이상 떨어진 두께로 얘가 떨어져서 투영되게 됩니다. 제가 이 사각형을 애초에 원점에서부터 300만큼 Y축으로 이동한 이유가 루버의 최소 뎁스를 300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투영된 커브가 있고 여기는 컨투어 커브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를 갖고 이제 다시 로프트를 할 건데, 자, 로프트 컴포넌트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패널로 한번 연결해서 보죠. 패널로 보니까 컨투어 커브의 패널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표현되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의 G, 지오메트리 패널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이걸 옆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배치하고 보도록 할게요. 지금 0의 0, 0의 1, 0의 2, 0의 3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갖고 우리는 브랜치라고 합니다. 나뭇가지라고 하고요. 그 안에 있는 거를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컨투어 된 커브 데이터는요, 0의 0부터 0의 25까지 총 26개의 브랜치가 있고 각 브랜치마다 아이템이 한 개씩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든지 카운트는 0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의 0에서부터 0의 25까지는 총 26개의 브랜치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것들이 투영된, 프로젝트된 지오메트리 또한 0의 0부터 0의 25까지 총 26개의 브랜치가 있고 각 브랜치마다 한 개씩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로프트하게 된다면, 저 로프트 컴포넌트 있죠? 여기다 C에다가 로프트할 커브를 넣으라고 하는데, 이걸 연결하고 이거를 쉬프트를 누른 채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꽂히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라인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로프트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루버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연결된 것을 해제할 때는 컨트롤 누르시고 다시 연결하듯이 이동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한 개 입력 파라미터에 다수의 커브가 꽂히는 것보다는 이 머지 컴포넌트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머지는 요 데이터와 요 데이터를 합쳐서 한 번에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머지 컴포넌트를 예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 확대하셔가지고 D3를 지워주시면 깔끔하게 표현됩니다. 머지 컴포넌트를 연결하면은 아까 0의 0에서 0의 25라는 브랜치가 같은 이름으로 존재했었잖아요. 그 브랜치들마다 각 아이템들이 두 개씩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컴포넌트가 로프트가 되면 무슨 소리냐면 총 26번의 로프트 명령이 실행되는데 0의 0부터 0의 25까지 여기 각 브랜치마다 로프트, 로프트, 로프트 이런 식으로 실행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커브들끼리, 두 번째 있는 커브들끼리, 그리고 마지막은 26번째 있는 커브들끼리 로프트 된다는 뜻입니다. 이 로프트 컴포넌트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여기 아래쪽에 조그맣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This component ran 26 times라고 되어 있죠. 26번 로프트 명령이 실행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화면에 필요 없는 것들은 미리 보기를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들을 싹 잡아가지고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디세이블 프리뷰를 누릅니다. 옛날에는 이게 스페이스바였는데 이게 보이시죠? 스페이스바 누르면 나오는 이 방사형 메뉴가 바뀌었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야 됩니다. 또는 마우스 휠 클릭인데 뭔가 좀 이게 좀 어색해가지고 여기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지금 라이노에 있는 요 커브들이 있는데 이것도 일단은 라이노 화면에서 안 보이도록 하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로프트 된 개체에 익스트루드로 두께를 주도록 할 텐데요. 라이노는 익스트루드 커브와 익스트루드 서피스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래소퍼에는 익스트루드라는 명령 하나만 있습니다. 비에 이제 베이스 지오메트리가 들어가는데 여기 커브가 들어갈 수 있고 서피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로프트는 지금 서피스잖아요. 서피스를 익스트루드 하게 되면 솔리드 형태로 위아래가 막힌 채로 만들어지는데요. 지금은 X 방향으로 두께를 줄 거니까 일단 유닛 X를 넣어주시고요. D
뒤에다가는 유닛 벡터 방향만 넣는 것이 아니라 두께를 넣어야 합니다. 여기다가 제가 12라고 해서 F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작은 것 같네요. 제가 값을 좀 늘려볼게요. F에다가는 제가 32라고 해서 3cm 두께의 루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제 로프트도 역시 미리 보기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컨트롤 Q를 눌러서 미리 보기를 끄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파라메트릭 루버 만들기이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라이노에서 쇼를 해가지고 커브의 위치를 바꾸거나 또는 여기 분할의 간격을 120에서 200으로 또 여기 루버의 두께를 30에서 50으로 변경하면 그때그때 맞게 변형이 됩니다.